윤곽수 37일차입니다. 요즘 그래도 붓기가 부쩍 빠지면서 라인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아직 정면에서 봤을 때에는 붓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보여요. 근데 이제 옆에서 봤을 때에는 라인이 그래도 일자로 잘 빠지고 있어요. 원래는 턱의 가운데 부분이 붓기 때문에 턱선이 아예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요즘 웬만한 음식들은 잘 먹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샌드위치나 햄버거 같은 음식은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할 때에도 좀 작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은 수술 44일차입니다. 지난 주말에 병원에 내원해서 경과 체크도 하고 붓기 관리도 받고 왔어요. 그때 원장 선생님께서 광대랑 사각턱, 앞턱 모두 부어있는 상태라고 여기서 붓기가 더 많이 빠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최근에 직장 동료들이랑 오랜만에 밥을 먹었는데 내 얼굴에 살이 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붓기가 많이 심한가라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안심이 되었어요. 원장 선생님께서는 지금보다 앞턱이 조금 더 짧아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서 이건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내원하니까 붓기 관리를 굉장히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대기시간도 길지 않아서 너무 기분 좋게 붓기 관리를 받고 왔습니다. 오늘은 수술 51일차입니다. 저는 수술 전에 안면 비대칭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원장 선생님께 여쭤본 적이 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대칭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도 제가 수술 전 사진이랑 요즘 사진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제 눈에는 안면 비대칭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붓기 중에 제일 걱정이었던 부분이 여기 턱살 같은 붓기였어요. 그래서 후기를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었는데 사각턱 수술을 한 이후에 침샘 보톡스를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실장님께 여쭤봤었는데 침샘 보톡스를 맞을 정도는 아니니까 조금 더 붓기가 빠지길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붓기 관리를 해주면서 여기서 더 붓기가 빠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수술 79일차입니다. 최근에 친척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수술 전에는 광대도 많이 튀어나와 있고 볼에 살도 없어서 얼굴이 야이어 보인다? 또 날카로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었거든요. 근데 수술한 후에는 얼굴 선도 부드러워지고 볼페인도 줄어들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이 구렛나루 쪽에 있는 흉터가 안 지워져서 시원시원하게 머리를 못 묶고 다니는 게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얼른 이제 붓기도 빠진 김에 머리를 묶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수술 100일차입니다. 제가 요즘에 실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수술 전에는 거의 붓지 않는 체질이었어요. 근데 수술한 직후에는 얼굴이 쉽게 붓고 저녁 때까지 붓기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100일차쯤 되니까 얼굴 붓기도 심하지 않을 뿐더러 얼굴에 붓기가 생겨도 점심때쯤이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얼굴에 붓기가 잘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턱 밑에 있는 붓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요즘에 이 턱 밑에 붓기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옆에서 봤을 때 라인이 깔끔하게 나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역시 시간이 지나니까 붓기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